I love the rap I choose for my solo mission is Old Lady by OT. Why I choose this is because the song beat is great and OT rapping is the best. Thank you. We're gonna win this. You gotta see this. Remember cereal sandwiches and crumb allowance. Finesse your boy with some counting fists for now and counting this. Parmesan remind your counting lives in vacant down this. Lose it when my boobie tastes like Kool-Aid from the analyst. Girl, I can buy your wasted word when my paste up. Ooh, that feeling good. Won't you sit it on my taste bud?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는 거예요. 상승세 이병호. Yeah. 자, YG 미래 최연석이 와 있습니다. 경연 때마다 스웩 넘치는 랩을 보여주는 탑라인 5등 발표하겠습니다. 최현석. 최현석. 아, 나 아니야. 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본인이 이 회사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 생각엔 그건 혼자만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 탑라인 합격자 중 5등은 YG의 최현석 군입니다. 축하합니다. 최현석 군. 지난번보다 4개 단위 상승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최현석이라고 합니다. 빅뱅 선배님들을 뵈면서 처음으로 힙합이라는 장르를 접하게 됐는데 장르 자체가 굉장히 멋있다라는 걸 그때부터 매력을 느꼈어요. Won't you sit it on my taste bud? I get way too perry. Won't you let me do the extra? Yo, baby, get low, baby, get low. 나같이 몸을 부딪히며 이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이제 즐기자고, no, we don't wanna drama. 아무 생각하지 말고, let's get loco.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let's go. Yeah. When I step on the stage, 망설이지 말고 flash it. AM to the PM 24, 내 팩에 dash it. 꽂아버린 펀치, 부지 너는 부지겠어. 멀쩡한 게 걸어다녀, 배짱은 두둥게. Hip hop, this is the goal, Jesus on my pad. Got to pull it out for everyone and send attention like a road. 막차는 가해, 육세는 YG. 영어, 세비지, 코리안, 타입, 비, 벤터. 나를 원해 길 잃고 헤매이는 나를 나를 원해 매일 그랬던 나 I feel so far away You always come my way 또다시 반복돼 난 내게서 떠나 떠나 떠나줘 내게서 떠나 떠나줘 뭐라도 나를 구해줘 계속 되도 망쳐봐도 거짓 속에 빠져있어 이 거짓 속에 헤어날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병준입니다 최현석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무가 멋있어서 그런지 좀 더 저희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남은 시간 더 맞추면 되지 그지? 형이 아프지 말고
안녕하세요. 최현석. 이병곤입니다. 우리 인사 이제 계속 그렇게 한다. 응. 이병곤. 최현석입니다. 최현석. 이병곤입니다. 오늘 이병곤. 최현석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중재예요. 네. 시호가 우리 28명 중에 가장 얼굴 천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안해 병곤이 형. 그래서 호준입니다. 힘들 때 이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기도 하고 현석이한테 장난을 걸면 이제 현석이도 리액션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준규! 제가 두 명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준규랑 병곤이 형이에요. 왜냐면 진지한 얘기든 서로 힘든 것도 가장 셋이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곤이 형이랑 준규한테 가장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현석이입니다. 같은 래퍼기도 하고 같은 래퍼로서 이제 현석이는 하이톤, 저는 로우톤 이렇게 유지해오면서 저는 현석이랑 케미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나의 동반자! 병곤이 형이 저의 1핑 멤버입니다. 안 하기만 해봐. 많이 불안했어요. YG 프로그램에서 YG 연습생으로 나와서 YG 프로듀서 분들의 편곡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YG의 미래가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해지자니까? 예, 사우딩이야 이거. 왜 이게 없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이래. 자리도 안 받고 딱딱 붙어갖고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 니네 지금 YG의 미래냐? 안녕하. 감사합니다. YG 사는 프로인데 어떻게 못할래? 어? 무슨 말 하지 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여기. 울지 마. 어, 남자가 돼가지고 왜 울어? 응. 왜? 엄마, 네 동생 챙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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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규야. 왜? 왜? 5위는 와지 최현석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최현석 군 당당하게 5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석아 잘했어. 네. 현석아. 기획사 선배들에게 현석아 울지마. 잘했어. 우리 현석이 귀여운 자식 잘했어. 무조건 데뷔해야죠. 가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갖고 다니던 건데, 아 그리고 여기 중학교 때부터 쓴 건데 여기 제가 보면 YG 내가 들어가고 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사용을 했던 그 가사 노트인데. 너는 MSG가 너무 많어. 부분 모션이 먼저 나와 랩보다. 네. 그러니까 랩을 안 듣게 되고 자꾸 모션에 신경이 쓰여. 너무 짜. 구수한 맛이 났으면 좋겠어. 근데 의외다 현석이가 하신 거. 앞으로 많은 기회를 꼭 발판 삼아서 다시가 아니라 무조건 트레저 세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 문턱 하나만 넘었으면 됐는데 저한테도 화가 나요. 너 이거밖에 안 되냐 해서
잘 안 되니까 답답하죠, 저로서. 진짜 데뷔하고 싶은데 못할까 봐 그 좀 걱정이 돼요. 나이트. 우와! 어제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잠깐만, 뭐 해야 되지? 아,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뭐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햄버거랑 피자랑 스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오케이. 배 아파. 아파. 립밤이 종류별로 지금 몇 개 가져온 건데 이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모으는 취미도 있고 립밤. 왜 이렇게 많이 가져? 네, 아주 귀여워요. 원래 이렇게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는 버튼인데 이게 바로 립밤을 이렇게 한 움큼씩 갖고 다녀요. 바르면서 이제 뭐 약국도 다니고 병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쁜 립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밥 못 먹어서 배고플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환타 맛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로 우리 성인이야 이제. 우리 형들한테 성인에 대한 팁 좀 받아볼까? 형들한테? 자, 김병호 왔어? 카메라 왔습니다. 아, 지금 성. 형, 우리 이제 성인이에요. 형은 성인 되면 뭐부터 했어요? 저요. 성인 되면 아무래도 뭐예요? 뭐지? 뭐야? 아, 진짜 뭐야? 이렇게 사람 궁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연습. 이게 이제 연습 시간에 제약 같은 게 있잖아요, 미성년자들은. 10시 이후로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죠. 바로 성인 되면 이제 새벽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형, 우리 셋이 내년에 성인 돼요. 아, 진짜? 그래서 팁 좀. 성인 됐을 때 형은 뭐 했는지. 회사 있었는데? 연습이나 해. 아, 성인 된다고 뭐. 뭐 하게. 형 그래서 연습했어요? 어, 연습했지. 와. 형은 연습하느라 바빴어, 임마. 와, 형 되게 놀았다 들었는데? 누가? 어? 변서가. 네? 변서가. 아, 난 놀았다 들었는데? 변서가. 무슨 말을 신나게 아, 장난이야. 아, 지금까지 많은 형들한테 물어봤는데 제일 얻은 게 없어. 아니, 우리 성인 되면 이제 막 영화 같은 데서도 성인 영화 그런 또 막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19금 노래 들을 수 있어. 19금 노래도 그러네. 19금 노래 들을 수 있어. 너 원래 많이 듣잖아. 아니에요. 우리 아이디로 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안 들어요.
현석이 형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많이 비슷하고 엄청 착하시고 좋은 형인 것 같아요. 제 친동생이랑 동갑이어가지고 친근했던 것 같아요, 준혁이가. Money in the cash, money in the cash, money in the cash, but the car and lawyer trying to get a gate, trying to aid. Promise me you're not packing the hood. Yummy game, yummy game, yummy game. Brr, brr, brr. 아우, 처음 팀드실 때 기분 어땠어? 아유! 너가 종섭이랑 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 오, 약간 살짝 그때 감정 받았어. 너 봐서. 아, 정말 너무 좋지. 저희의 무대를 기대하게 됩니다. 또 우리 많은 팀 중에 우리만 지금 앨범에 프로듀 있잖아. 짠. 아, 너무 좋아. 다 애기 얘기하자. 연습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종섭이 운동하는 남자야. 오, 야, 또 되게. 그 현석이 형을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친절하고 멋진 형입니다. 최현석 씨.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현석이 형이 흑색 머리였었어요. 저 사람 되게 당차고 기가 세고 리더이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엄청 셌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티 없이 착한 우리 형입니다. 제가 회사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알려주고 살짝 좀 무서운 면 있었는데 지금은 마냥 귀엽죠. 네. 말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현석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오라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오라를 가지고 싶어요. 현석이 형이 랩할 때도 되게 멋있고 되게 춤도 잘 추기 때문에 여자라면 변할 것 같습니다. 현석이 형을 골랐습니다. 뭘 한마디 할 때나 되게 따뜻한 형인 것 같아요. 가끔씩 뭘 도와주거나 그럴 때 남자도 반할 만한 그런 게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 남자답고 귀여우세요. 아이고, 뭐 나가면 안 되는데. 저하고 현석이 형이 좋아하는 노래와 스타일이 잘 맞은 것 같아서 현석이 형을 골랐습니다. 현석이 형 뽑아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리 현석이 형이 좋습니다. 되게 많은데. 아, 많은데 진짜. 준규요. 아, 왜냐면은 제 기대꽃은 준규뿐이고 저를 뽑을란가 안 뽑을란가 모르겠는데 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준규야. 일단은 제가 워낙 평소에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얘기도 많이 했어서 반할 것 같은 남자에 제가 한두 명? 세 명 정도는 저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구나. 누구게? 너무 티나다. 누구게? 나였어? 어! 우리 코알라 준규 씨. 우리 준규.